돼지 복상에 파프리카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많이 컸지요. 밑에 계단에도 또 여러 개 있어요. 근데 여기 알겠지만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. 왜 구멍이 났을까요? 바로 우리는 농약을 안 하기 때문이죠. 벌레가 먹기 때문이죠. 그래서 보면 여기에 막딴 자국들이 많지요. 제가 다 약간 벌레 먹은 것들, 약간 물러진 것들을 따가지고 계속 먹었어요. 그래서 온전히 진짜 큼직한 파프리카는 아직까지 못 먹었는데 어느 정도 요 정도 사이즈 됐을 때 이렇게 벌레가 먹고 그래가지고 그런 비슷한 파프리카는 많이 먹었어요. 아이들이 맛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. 아, 원래 먹은 게또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따볼게요. 어떻게 생겼나? 껍질을 완전히 이걸 따줘야 되는데. 벌레가 많을 것 같아. 오. 오. 먼 파프리카 속에. 야, 이렇게 벌레가 알을 낳아놨어. 자체 모차이크 처리가 되는군. 그래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. 그냥 색이 다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먹어야겠어. 그래서 오늘 파프리카를 따겠습니다. 빨리 이건 치우고. 그러면 진짜 괜찮은 애를, 큰 애를 한번, 얘가 더 크네. 따볼게요. 어샤. 진짜, 우리 집에서 비와 햇볕을 받고 자란 파프리카. 얘는 속이 어떨까요? 얘도 벌레가. 벌레가 아니네. 오! Very good! 너무 예쁘다, 그쵸? 여기 끝에는 그냥. 오! 씨가 꽉 차있고. 향기가 파프리카 냄새. 좋아요. 또 따보자. 얘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저 밑에도 있어요. 일단 위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 따봅시다. 이거 제일 처음 익은 열매. 어떤 모양일까? 얘를 따면 이 위에 애가 좀 힘을 받겠죠? 영양분을 먹을 수 있으니까. 어, 못 땄습니다. 봅시다.
진짜. 어, 예뻐라. 또 하나만 더 따볼게요. 얘는 벌레가 있네. 크다, 크다. 이거 크다. 괜찮다, 이거. 하나, 둘, 셋. 사이로 막 자라가지고, 어휴, 됐다.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. 벌레가 너무 먹으려고 하기 직전이구나. 따지 잘했네. 짠! 짠! 이렇게 찍어야겠다. 어, 예뻐라. 파프리카를 한번 따봤습니다. 이따가 애들 일어나면 같이 또 따봐야겠네요. 안녕! 안녕.